예,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임업직불제 시행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임업직불제는 그동안에 저희 임업인들이 꼭 우리가 필요한 그 정책 과제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숙원 과제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2005년부터 연구 용역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거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지난해 관련 법률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식 법률 명칭은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이제 1년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직도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512억 원이고요. 내년도에 정부 예산안은 56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의 임업직불제 긴급 대응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업직불제는 왜 도입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산림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농가 어가처럼 임가라고 합니다. 조금 생소한 용어지만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 이분을 임가라고 합니다. 임가의 지금 소득이 낮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가 우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왜 임가 소득이 낮나 하면은 산림이 갖고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각종 산림이 규제되고 있고 보호 위주로 경영하고 관리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산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 재산권, 산림 경영에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많아서 실제로 농가 소득의 80% 또 어가 소득의 73%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가 소득, 어가 소득과 관련해서는 농업직불제, 어업직불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산림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이다. 국민 1인당 약 428만 원의 혜택을 지금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직불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에 있어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규모 임가 직불금, 그 다음에 면적 직불금, 두 번째는 육림업 직불금. 크게는 두 가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류는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대상 및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한 산지가 지급 대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지가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국유림, 공유림, 산지 전용지, 법정 제한림,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는 직불금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산물 생산업 소규모 임가 직불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면적은 0.1헥타부터 0.5헥타까지 면적에 관계없이 이거는 그냥 가구당 정액으로 조그만 그 산림 경영을 하신 분들은 규모 관계없이 0.1헥타부터 0.5헥타까지는 연간 12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 요건은 임산물 생산 면적 합이 0.5헥타 이내야 되고 소유산지 면적의 합이 1.5헥타 이내야 되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영농 종사기간과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적직불금은 대상 면적은 이제 조금 더 커집니다. 아까는 소규모 농가 임가한테 주는 거고 이거는 0.1헥타부터 30헥타, 법인의 경우는 50헥타까지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단가는 연간 94만에서 70만 원인데 농업 직불금의 70%인데 왜 70%냐?
우리가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보면은 단위당 생산 그 양, 그 다음에 생산 효과 이런 걸 다 보면 농업보다 임업이 약 한 70%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와 같은 거를 이제 감안을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농업 수준처럼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시행하는 거 보니까 그와 같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생산성이 농업의 단위 명령당 임업이 70%다. 그래서 이게 이제 70%만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급 요건은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 그리고 산지가 소재하는 똑같습니다. 동일한 지역 또는 연접 지역의 시군구에 농촌에 거주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전 연도에 90일 이상 그 종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영림 일지, 산림 경영 일지를 작성을 해서 증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임산물 연간 판매 금액은 약 1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림업 직불금은 뭐냐면 나무를 심고 키워서 어느 정도 공익적 우리가 기능에 기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거는 3헥타에서 30헥타, 이 법인의 경우는 50헥타까지 높여줍니다. 이것도 단가는 약 연간 62만에서 32만 원인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구간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금액은 상당한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 요건은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시군. 그러니까 산지도 같이 있어야 되고 본인도 거기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직전 연도 90일 이상 종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대상 산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걸로.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똑같이 농업하고 우리하고 똑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에 본인이 나무를 심고 숲가꾸기를 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산지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토양, 그 다음에 산림보호, 정화활동, 경계 설치, 이와 같은 자기가 산림 형질 변경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임업, 산림 공익 기능 증진과 관련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에는 농약 및 화학 비료를 적정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고 임산물 생산 유통 판매 시에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을 안정 기준을 지켜야 된다. 친환경으로 그 임산물을 생산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천수와 지하수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육림업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하게 재해를 예방하고 첫 번째는 산림 경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의 적정 그루수를 유지해야 된다. 만약에 이 직불금을 받는데 저희가 수확 벌채한 경우에 수종에 따라서 273그루 또는 350그루 내외의 임목그루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모두의 말씀을 농업직불제, 수산업직불제는 저희보다 일찍 시행이 됐는데 차이점은 임업직불제는 이제 소규모 임가직불제, 농가직불제는 같습니다. 면적직불금도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두 가지. 하나는 임산물을 농산물처럼 생산하는 것은 똑같은데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육림업직불금이 별도로 추가된다. 그래서 헥타당 단가는 약 32만원에서 62만원 정도다. 농업은 지금 여기 이제 선택직불금이 쭉 있는데 저희도 이와 같은 거는 앞으로 이제 첫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저희도 검토를 통해서 좀 더 발전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업인들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가느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까 임업 경영제 등록한 사람들 전국에 지금 산주가 219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을 전업으로 하는 가구가 약 10만 가구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 약 한 2만, 신청한 사람 기준으로 본인이 신청주이기 때문에 2만 8천 명 정도가 되는데
아까 최저 120만 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1인당 평균 잡아서는 약 167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 10월부터 이제 매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소득이 약 4.5%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직불금의 최소 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면적이 적은 분들한테는 가구당 120만 원 연간 드리고요. 면적 직불금은 최소, 이거 최대는 2,196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6.25 하시는 분들은 최대 1년에 1,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 직불금하고 육림업 직불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농업 직불제, 수산업 직불제 저희가 참고를 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다시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그 외에 연말까지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임업직불제와 별도로 이거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입의 취지는 앞에서는 임산물을 생산하고 나무를 심고 잘 가꾼 분들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선도로부터 아니면 본인이 그동안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나무를 잘 심고 가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림보호구역이 되거나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거나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세금은 내면서 재산적 가치, 산림 경영도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재산적 가치도 여러 가지 제한권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전국에 많은 분들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우선은 산림청이 관장하고 있는 산림 관련 법 내에서 산림보호구역에 있는 개인에 있는 그 임야 한 9만 헥타 약 3만 명 정도가 되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자기 산에 투자를 해놓고 돈도 안 나오고 산림 경영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에 따라서 일어나는 손실을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익기능을 증진하는데 어느 정도 본인들이 혜택을 줬느냐 이거를 해서 이제 저희가 연말까지 확정을 해서 내년 되면 이제 시행을 준비로 관련 법령 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이것이 되면 지금까지 첫 번째 아빠 보여드렸던 그 임업 직불제와 더불어서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가 도입이 된다면 실제로 큰 혜택을 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3만 불 시대 선진국인데 저희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선진국은 이미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그동안에 미뤄왔는데 이거는 반드시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앞에서 보고드렸던 그 직불제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 연구용을 계속해서 혹시 더 발전시킬 방안이나 있거나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통해서 제가 취임사에서 밝히는 것처럼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통해서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